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밀집 상황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마스크 착용 규제가 사라집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겨울 동시에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